거기 흑두리 점령적 거기는 해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평가에 더 할 건데, 이제 이런 여름 수박에서 평가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이제 여름 수박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법이 주체로 또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잔뿌리 관리하고, 잔뿌리하고 굵은 뿌리하고 비율이 6:4. 잔뿌리가 60%, 굵은 뿌리가 40%. 그러니까 처음에 정식하고 굵은 뿌리가 쭉 들어가야 돼요. 쭉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잔뿌리 발달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흘러가면은 토양 지온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발효제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응? 그런 게 안 맞으면, 그리고 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달리미를 비롯한 이제 빅스타트 같은 저온기에 그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고품질 수박이 있는 거 하면은 또 이후에 고온기에 나오는 저희가 이제 그 아이존 하고 그다음에 이제 PMR로 해서 지금 씨없는 수박을 공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부여는 우리나라 수박의 최주산단지로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을 만큼 최고의 수박을 여러분들께서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고품질을 눈여겨보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사항으로서는 대목의 중요성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질소, 생육 중후기에 질소농사는 절대적으로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질소가 많으면은 줄기적으로 신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수박 요질이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과다 시용하지 않는 농법이 두 가지 유의사항이니까 대목과 질소 과다 시용은 달리미 수박에 있어서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